지적을 하며 1차, 2차에 걸쳐 두 달간의 기간을 주었지만 산패장 사업자라는 끝내 내지 책임을 매립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고 이에 금강청은 적합통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폐지물 관리법 27조에 의거 부정한 방법이나 속임수로 승인을 특하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가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왜 그 부분은 무시하고 일방적 사업자를 돕는 감사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작금의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들의 눈에는 승인에 앞서 산패장 사업자가 서산시와 충남도에 약속한 입주 계약서도 주체 계약서 따위도 안 보이나 봅니다. 감사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산업 폐기물 사업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허가를 받기에 주민들과 지자체에는 산단권만 하겠다. 거짓 계약서와 거짓 조치서를 써서 승인을 받고 환경부에 가서는 외지 폐기물 반입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전호사정 묻지 말아 승인해 줄 것 같으면 불필요한 절차 또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우리들은 감사원에 항의서 및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청와대 민원을 통해 감사원에 부당한 감사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감사원이 폐기물 관리법의 독소조항인 개선을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에게 제안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권을 공간권으로 유인하는데 조력하라고 세워진 게 감사원입니까? 그런 당신들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그래도 우습단 말입니까? 선량한 국민들에 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새롭고 당신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의 힘을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악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난번 저는 이 자리에서 천명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사 증가 요건이나 부당한 감사 행위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요 앞에서 단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두 번째 경고로 올리고 갑니다. 기필코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감사원장이나 감사원들이 제 책정을 앗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저거는 주목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또한 당신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나의 오늘 발언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저는 행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